남해섬 카페요. 준비할 수 있죠? 네, 부탁드릴게요. 아이고, 네, 어머니. 흑마늘 주스다. 이거 몸에 좋으니까 쭉 드릴게요. 예. 근데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 요즘? 어디 몸이 안 좋냐? 아이고 어머니도 제가 몸이 안 좋을 리가 있어요. 너무 힘이 넘쳐서 탈이구만. 근데 비행 나갈 때가 됐는데 아, 너 혈압은 어떻게 됐어? 거기 걸려서 못 나가는 거 아니야? 예, 실은 어머니 저 명예퇴직 신청했어요. 뭐? 비행 그만두고 디저트 카페나 해보려고요. 뭔 카페? 너 최정신이냐? 아,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뭐래? 어, 그 보배인지 모시갱인지 그 여자가 꼬드겼냐? 바깥으로 나돌지 말고 너랑 꽃붙여 앉아있자고? 그런 거 아니에요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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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소리야? 오빠가 비행을 그만둬? 그 여자 때문에? 아이, 글쎄 그런 거 아니래도.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. 꽃뱀이구만. 아, 퇴직금 노리고 널 꼬드긴 게 분명해. 꽃뱀은 아니다.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. 무슨 꽃뱀이 뭐다. 나 꽃뱀이라고 맞박이 써붙이고 댕기냐? 아, 글쎄 보배 씨, 나 관두는 거 아직 몰라요. 왜들 그러세요? 가뜩이나 머리 복잡한데. 아저 아니 아니야 저기 또 영광애미 때도 외국으로 비행 다니느라고 헛날 집을 비우니까 영광애미가 바람났던 거 아니야? 지금 그 여자도 너 지레 겁먹고 미리 저기 직장 포기하는 거 아니냐고. 어머니 맞네. 보배 씨도 영광 엄마 짝 날까 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손톱 겁먹고 놀란다 뭐 그런 거네. 둘이 나가지 못해? 와, 보배 씨. 색깔이 맞나?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? 글쎄요, 회색이 좀... 그래요? 자, 보배 씨.